부족한 영상인데 항상 사랑으로 제 영상을 봐주시러 오시는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다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말리 농촌일상TV를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즐거운 영상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재밌게 봐주시고 항상 저를 위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지금부터 활기찬 농촌이 시작되겠습니다. 우선 봄을 알리는 논갈이가 시작될 텐데요. 쟁기와 원판 쟁기를 트랙터에 결합시키는 작업을 한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우리 꽁꽁하신 농부님이 쟁기를 어떻게 결합을 시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농기계를 오래 쓰려면 기름칠을 필수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죠? 자, 정확하신 분인데 한 번에 잘 끼워 맞추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네,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기계를 농한기에 오래 방치해 두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빡빡한 모양이에요. 연장을 이용해서 망치를 조금 힘을 가해 주니까 이번엔 잘 시도하게 될까요? 아, 됐습니다. 성공.
싫다 몇 년 됐다고? 굴러가기가 뭐 봐야지. 30년 넘었어. 30년? 30년 넘었을 게. 우리 집 농부 아저씨는요, 한번 기계를 사면은 막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고 어찌나 신경을 꼼꼼하게 쓰시는지 보통 30년 너끈하게 쓰는 편입니다. 아, 이 트랙터도 그렇게 오래 썼어도 아직도 튼튼합니다. 열심히 논도 다 갈고 일을 다 할 수 있는 농기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자, 거의 다 원판 쟁기를 결합하는 장면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농기계 박사이신 우리 농부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